안녕하세요, 킹가입니다. 오늘 제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 찍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기운이 안 돼 한 번도 애교를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겨운 앙탈, 역겨운 귀여움을 기운이 안 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시면 볼터치 완전 미음처럼 했고요. 머리도 제가 양갈래로 묶어봤습니다.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운이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기은이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으니 가보도록 하겠으니 오케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구에 미쳐있는데 배고프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곧 내려올 건데 배고프다고 제가 한번 찡찡 대보겠습니다. 왜요? 뭐해? 배고파. 뭐? 배고파. 아니,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 먹고 싶은데. 안녕. 어? 안녕. 죽어 갔어? 부리니까 도망갔어요. 침대로 화내면서 섭섭하네요. 진짜 저도 지금 카메라 앵글을 잘 못 쳐다보긴 하겠는데 일단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침대에 가서 침대에 가서 한 번 더 애교를 떨어보겠습니다.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아니에요. 이건 뭔데? 내가 술래 할까? 내가 술래일 거야! 내가 술래일 거야! 후라이언 뭐야 이거? 네가 술래래 내가 숨을게. 어디 가요! 저를 피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기훈이가. 또 가서 또 애교를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지?
여러분, 제가 아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애교를 피해야 되는데 뭐 사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살짝 던졌더니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애교를 이제 귀엽게 화장도 하고 애교를 피웠는데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안 좋아하지? 도대체 왜? Why?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아용! 장강남 피규어 사도 돼요. 어? 장강남 피규어 사도 돼요. 아니 아까. 아니야. 사주세요. 얼마인데? 60만 원. 어? 60만 원. 사도 돼요. 사줬대요. 사달라고. 제가 안 한 피규어. 이거 피워봐. 아니야.